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 있는 아파트 렌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주재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을 하셔서 살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 오늘 정보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내용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시게 되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부동산의 역할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인적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아파트 전체 단지 내에서 내놓는 렌트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매니지먼트 회사,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 회사가 아파트의 전체적인 렌트의 핸들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에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는 꼭 필요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해서 이 세입자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렌트비를 정확히 꼬박꼬박 내느냐 안 내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폼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작성을 하셔서 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갓 오신 이민자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지 않고,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크레딧이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코사인, 보증을 삼아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보증의 어떤 코사이너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사인을 통해서 집어넣으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면 꼭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넣으셔서 본인의 크레딧을 사시는 동안에 쌓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집어넣고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신 다음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입주를 해도 좋다라는 승낙이 된 경우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크레딧이 좋게 되면 한 달치나 한 달 보름치를 디파짓하는 게 통례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달이나 석 달을 요구하는 경우도 크레딧에 따라서는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가 이제 퇴거를 할 때 입주를 하셔서 렌트를 계약 기간 동안 사시다가 이 디파짓에 대한 부분은 퇴거를 하시면서 다시는 돌려받게 돼 있으십니다. 보통 입주를 하시면서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를 하시기 전에 아파트 전체적인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사시는 동안에 이제 수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도꼭지가 망가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 오븐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냉장고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마루가 떠서 뭐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마루의 일부 플로어가 우드가 문제가 생기거나 부서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수리에 대한 부분은 매니지먼트 회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월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세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주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은 매니지먼트 회사나 주인이 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의 공동으로 라운드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방처럼 내가 코러를 집어넣고 세탁을 하고 또 드라이머신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경우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아파트들은 냉장고, 가스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음식물 분리기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주 전에 이러한 내용의 전자제품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작동이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시거나 계약과 함께 동시에 구두로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내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가구, 물론 미국은 이제 클라세이즈라서 벽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구가 거의 없고요. 제공되는 가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일 크게 내가 가구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00% 침대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이블 정도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틸리티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세, 수도세에 대한 부분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매달 쓰는 요금만큼 내 페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와 유틸리티 빌, 전기와 수도 이러한 빌에 대한 부분도 개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신청을 하실 때마다 지역마다 각기 그 제공을 되는 회사들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보셔서 내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또한 이 부분에서도 크레딧 스코어, 소셜 시크릿 넘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용 정보가 처음에 없으신 경우에는 시크릿 디파짓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치 정도가 평균적이고요.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크릿 디파짓을 하셨다라는 청구서 내용을 꼭 보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부동산 에이전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시가 하는 일은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일, 그리고 아파트의 내부의 시설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일,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를 집주인과 아파트 관리 회사와 연결을 해서 처음에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으로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신 경우에는 부동산 에이전시 분들이 영어로서 통역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죠. 보통 렌트를 들어가시는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시의 브로커 피는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러다음에 이제 입주가 결정이 돼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브로커 에이전시는 이미 이제 끝난 상태가 되고요. 그 후에 발생되는 어떤 상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경우, 수리라든지 아니면 뭐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경우는 매니지먼트,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나 집주인하고 직접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살다가 보면 불이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외부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한국을 돌아가야 된다거나 해서 조기 퇴거를 하거나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내, 보통 1년이나 2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조기 퇴거를 하거나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세입자한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의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잘 상의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대신 소개를 해주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상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퇴거와 해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들마다, 계약서가 굉장히 두껍고 보통 10장, 12장 이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사시다가 보면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고 교통의 어떤 편의성도 좋고 또 집주인하고의 관계성도 좋고 삶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좋아서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통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셔서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1년이나 2년 계약 후에 렌트비의 조정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보통 뭐 저렴하게 다시 낮춰지는 경우는 없고요. 인상이 되게 되는데 그때의 협의하에 인상에 대한 폭을 좀 조정을 좀 낮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거나 동결을 시켜달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다시 하시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실 경우에는 렌트의 계약을 단기간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하셔가지고 렌트비에 대한 부담, 오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시는 아이디어도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사시다 보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층간 소음 문제일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폭행 사건이나 이웃 간의 싸움이라든지 큰 상황에서는 어떠한 뭐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미국의 아파트들은 한국의 구조물하고 다르게 콘크리트 구조가 거의 적기 때문에 소음,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루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카펫을 그 위에 깔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래층에 층간 소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에 사시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크게 있으시거나 많이 있으신 부분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데 좀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카펫을 깔아달라고 요구를 하신다거나 카펫이 깔려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뭐 알러지가 심하신 경우에는 카펫이 굉장히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애완견 펫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은 펫의 allowed를
이제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종종 주변의 이웃 주민들의 공동 합의하에 아파트의 폐쇄를 규제한다거나 어떤 층수의 한정을 진다거나 아니면 폐쇄 키우지 못하게끔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파트를 입주하시는데 아니면 중간에 폐쇄 키우시게 됐을 경우에 계약서 내에 폐쇄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 폐쇄에 대한 부분으로 종종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공동 쓰레기장이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플라스틱, 종이류,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면서는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대부분 분리수거장은 외부에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면서 아파트를 선호하시게 되거나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인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LA, 아니면 뭐 시카고 이런 지역들의 대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층 아파트는 올라갈수록 더 비싸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도시를 조금 벗어난 외곽지대에는 보통의 아파트 층수는 기본적으로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층은 차고로 사용을 하고 2층이 거주자인 경우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타운하우스라 그래서 아파트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만을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파트는 단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아파트와 고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도어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층 아파트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미국에 사시게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정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드렸고요. 혹시나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려고 하시는 경우들 주재원분들이나 유학생분들 또 새로운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 가족이 소규모이신 경우에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미국의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